안녕하세요. 마음토닥 웃음 힐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저는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직업은 엄마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 넷을, 딸 둘, 아들 둘, 아이 넷을 나름대로 잘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다 크고 각자의 삶을 찾아서 독립하면서 어느 날, 제가 빈둥지 증후군처럼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만난 게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강사라는 직업이었고요. 지금은 그 강사라는 직업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여러분들한테 명함도 내밀 수 없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김승복 교수님께서 미꿈씨 15분의 강의를 주셔서 아직 그러시진 않지만, 뭐든지 열심히 저한테 기회가 오면 저는 그 기회를 잡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강사입니다. 마음토닥 웃음 힐링이라는 제 닉네임에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울증이 좀 있을 때 마음토닥, 제가 누군가가 제 마음을 토닥거려 줬다면 조금 더 빨리 강사라는 제 인생 2막을 멋지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주제를 인생 2막 시작하는 나에게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악을 한곡 들어보시고 시작할게요.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한테 이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15분이라는 줌 수업을 강의를 주신 김승복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릇이 되지 않는 제가 유명하고 너무나 능력자이신 강사님들을 상대로 15분을 줌 수업을 이끌어가는 건 너무 벅찬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 15분을 제가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지금 현재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제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시작하는 저의 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일문도라는 노래는 About Time에서 결혼식 장면으로 유명해진 곡인데요. 제가 결혼식으로 처음 인생 음악을 시작했듯이 지금 강사로 인생 음악을 시작한다라는 걸 강하게 좀 알리고 싶어서 또 말보다는 음악이 또 때로는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곡을 골랐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강사로 변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처음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교육에 참가했을 때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세 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변해서 강사로 멋있게 살기만 하면 되는 비상하고 날개만 달고 날아가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사람,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여러 강사님과 또 김순복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책을 쓸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는 기회를 잡아서 책을 부족하지만 쓰고 있고요. 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좋은 교육에 제가 지금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서 멋있게 강사로 제 인생 2막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이 김순복 교수님과 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라는 이 만남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항상 멋진 강사를 꿈꾸고 매일 아침이면 거울 속에 저를 보면서 항상 제 자신한테 얘기했거든요. 김수영, 넌할수 있어. 멋진 강사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뇌는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항상 그 무언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곤 해요. TV만 찾던 제 손은 어느 순간부터 책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제 몸은 이곳저곳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로서의 제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서 어떤 땐 남편이 힘들었지라는 저녁에 말 한마디 해주면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서럽게 울곤 했는데 저는 지금 이 힘듦도 이 어려움도 뭐를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았던 어떤 때는 막막하도 즐기고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인생 일막을 멋있게 끝냈듯이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인생 2막도 이 힘듦을 다 거쳐서 멋있는, 멋진 강사로 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순복 교수님 만난 부분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고 그 무언가의 강한 우주의 에너지가 교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년 뒤에 저는 멋진 강사로 변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꿈에서 잠깐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나는 뼛속까지 강사다라는 출판 기념회를 다녀왔어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하고 명절 전이라 주부들은 시간 내기가 참 힘들지만 저는 그곳에 가는 것도 제 꿈을 이루는 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임을 가는 쪽으로 바꿔서 갔습니다. 근데 역시 저에게 한 계단 강사로서 올라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순복 교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김순복 교수님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 같은 결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생일인 걸 어떻게 아시고 교수님이 받은 꽃다발을 저에게 건네주시는 그 섬세함과 자상함에 다시 한번 또 감동을 했고요. 아, 이런 곳에서 교수님의 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멋진 제 인생 2막의 커튼이 멋있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돌아오는 길에 또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난 후에 저 모습을 저는 항상 인생 2막을 꿈꾸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네. 갑자기 음악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음악 나오기 전에 인트로에서 다 나왔어요.
제가 지금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같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힘듦도 많고, 막상 배우려니 두려움도 많고, 어렵지만, 지금 저는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를 하며 늘 하루하루 다짐합니다. 넌할수 있어. 넌할 거야. 넌될 거야. 멋진 강사. 지금 여러분을 다 만난 이 순간이 저에게는 5년 후에 멋진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혹시나 강사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노래로 위안을 받으시고 이 노래에 나왔던 멘트, 제 마음의 멘트입니다. 그걸로 위안 삼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5년 후에 나에게, 멋진 나에게 늘 편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우린 5년 후에 꼭 인생 이막 꿈꿔왔던 그큰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강사님들처럼 저도 까마득한 후배들을 데리고 멋진 인생 이막을 꿈꾸는 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을 저도 상상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보다 두 가지 음악을 선택해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5년 후에 저의 멋진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